항상 봄이 되면 느끼지만 그 겨울에는 다시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추운 날씨에 그래도 또 봄이 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곡들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들으실 곡은 하이든의 현악 4중주곡 중에서도 가장 연주가 많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종달새 현악 4중주곡입니다. 하이든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교향곡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 뭐 베토벤은 악성,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 뭐 이런 그 앞에 무슨 미사 여구가 붙는데요.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죠. 많은 그 음악 역사의 작곡가들이 한 아홉 곡, 그러니까 두 자릿수 교향곡을 만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베토벤, 드볼작, 브루크너, 말러, 슈벨트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같이 약속이라는 듯이 아홉 곡의 교향곡을 썼고요. 차이콥스키는 여섯 곡, 브람스, 슈만은 네 곡, 멘델스존은 다섯 곡 이런 식으로 교향곡 작곡가라고 하면 그 교향곡을 얼마나 멋지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작곡가의 어떤 급이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교향곡이라는 것은 그 작곡가에 있어서 자기의 실력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음악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척도의 장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하이든은 교향곡을 무려 104곡을 썼습니다.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개수죠. 근데 그것은 하이든이 워낙 훌륭하고 또 창작에 대한 의욕이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하이든을 고용했던 에스테르하지 후작이라는 그런 아주 정말 음악을 사랑하고 멋진 그런 귀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음악가가 오늘날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환경이 좋지 않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귀족들이 낮에는 사냥하고 뭐 이러고 있다가 저녁 때 아주 그 하인들이 꾸며준 식탁으로 진수성찬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리크레이션으로 이제 음악을 듣는데 그때 이제 귀족들이 그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오케스트라의 크기 또는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또 자랑거리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스테르하지 후작이라는 사람은 한 4, 5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상주시킬 만큼 음악을 좋아했고 그만한 능력과 재력을 갖고 있었고 또 예술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테르하지 후작이 없었다면 하이든의 교향곡 104곡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현악 4중주곡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한 5, 60곡에 달하는 현악사중주곡을 썼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 어떤 사회적인 풍토에 기인하죠. 에스테르하지 후작이 다른 곳에서 온 친한 귀족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 대접하고 음악회를 들려주는데 그 사람의 그룹이 많을 때는 좀 큰 홀에서 하고 사람들 그룹이 두세 명일 때는 작은 홀에서 하고 그러니까 크게 뭐 항상 이렇게 대규모적인 그 환영 음악회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규모적으로 할 때는 교향곡을 작곡을 하고 좀 소규모로 할 때는 현악 4중주곡을 보여주고 이런 그 패턴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든의 작품은 교향곡 또 현악 4중주가 그 사람의 작품에 아주 주류를 이루는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족들이 정말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고 나서 정말 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악 4중주 그때의 기분이 되어서 오늘 한번 이 곡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악장 시작하자마자 현악기 세 악기가 아주 짧은 서주를 하면 퍼스트 바이올린이 멜로디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퍼스트 바이올린이 처음 노래하는 그 멜로디가 종달새가 이렇게 비상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이 곡의 제목이 종달새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1악장에 아주 생기 있고 발랄한 종달새의 울음소리, 종달새의 비상하는 그런 동작을 묘사했다면 이 악장은 굉장히 하이든 작품 중에서도 가장 관조 그리고 명상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아름다운 2악장이 흐르고요. 그리고 3악장은 일반적인 미녀의 또고 4악장은
그야말로 봄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하이든의 마지막 악장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생동감 있는 그러한 악장입니다. 아마 전체 네 개 악장을 들으시면서 한순간도 주의가 놓쳐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사람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곡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곡이겠죠. 자, 하이든의 현악사중주곡 종달새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시겠습니다.
Thank you.